기성복 따라하기 과정 2 어깨 처짐. 이제 뒷판의 어깨 처짐을 뜰 차례인데요. 우선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지금 진동 길이가 50단이고요. 50단. 그 다음에 어깨 처짐이 8단. 어깨 처짐에는 14코가 쓰이고요. 뒷목 네크라인은 42코인데, 38코는 덮어 씌울 거고, 양쪽에 4코씩은 이렇게 코줄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차트로 그려보면, 여기 오른쪽 어깨인데요. 여기 보시면, 어깨 처짐 할 때, 제가 어깨 처짐에 8단을 써야 되는데, 어깨 처짐 보통 경사뜨기로 하게 돼서, 경사뜨기를 하면 마지막에 그, 이렇게 사이, 단 끊어준 사이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단 없애기를 하는 단이 필요해요.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두 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동을 50단까지 다 뜨고 어깨 처짐을 하게 되면 진동이 길어지게 돼요. 이 두 단을 나중에 뜨기 때문에. 그래서 오른쪽 어깨 처짐을 할 때는 이게 진동이 50단인데 그 전 단에서부터 어깨 처짐을 시작해야 돼요. 보면 이쪽이 지금 14코 표시해놨고 이쪽이 네크라인이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왼쪽 어깨가 될 거예요. 지금 저는 이게 50단을 뜰 차례거든요. 50단을 뜰 차례인데 50단을 뜨기 전에 지금 49단까지 떠진 상태죠. 이제 50단을 뜰 건데 여기서 나중에 단 없애기를 해야 하는데 두 단이 필요하니까 세 코를 풀어요. 그러면 49단째 세 코는 떠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49단을 뜨고 있었던 거지만 세 코를 남기고 돌립니다. 여기는 50단째겠죠? 50단째인데 여기서 첫 코는 뜨지 않고 옮기고 원하는 편한 레벤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어깨 코수만큼 뜨고 여기 14코만큼 떴는데 여기 뒷목 처짐에 4코가 사용되거든요. 4코를 더 떠주세요. 4코를 뜨고 그다음 지금 이 부분이 50단째를 뜬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어깨에 들어가는 14코를 뜨고 뒷목 어깨 처짐에 들어가는 4코를 뜨고 여기서 편물을 돌려줍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깨 처짐의 1단 여기도 첫 코는 뜨지 않고 옮기고 안 뜨기를 그리고 안쪽에서 아까 맨 처음에 49단째에서 3코 남기고요. 이번은 어깨 처짐의 1단에서 3코를 남겨요. 편물을 돌리고 저는 랩을 안하고 그냥 바로 첫 코 뜨지 않고 옮기고 어깨 코까지 모두 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뒷목 처짐의 두 단에 두 코씩 덮어 씌우는 걸 할 거거든요. 우선 두 코는 뜨고, 아니 한 코는 뜨고, 진동 줄임에서 배운 것처럼 두 코만 남긴 상태에서 한 코 덮어 씌우고, 두 코 덮어 씌우고, 떠주고, 핏물 돌려서, 첫 코는 뜨지 않고 옮기고, 안 뜨기. 이번에도 3코를 남깁니다. 그러면 49단째 3코 남긴 거, 1단째 3코,
3단째 세 코를 남겼어요. 현물을 돌려서 첫 코 옮기고 뜨다가 끝에서 두 코 중에 하나를 덮어 씌웁니다. 다시 현물 돌려서 지금 5단째죠? 첫 코 옮기고 세 코만 남은 상태에서 편물을 돌려요. 첫 코 옮기고 얘를 덮어 씌우고 껍데기. 그럼 지금 이제 7단을 뜰 차례거든요. 7단을 뜰 차례예요. 세 코, 두 코. 그래서 3, 4, 12, 14코가 맞죠? 14코. 그리고 7단째. 이번에는 초코를 그냥 떠야 돼요. 다음에 줄일 게 아니니까. 뜨고. 단 없애는 방법은, 경사뜨기 방법은 지난번에 포스팅 한 게 있으니까, 원하는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레벤턴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. 저는 그러면 지금 이쪽 마지막 세 코는 49단이 떠진 상태예요. 다시 편물을 돌려서 그리고 어깨 처짐에 7단이 떠졌죠. 어깨 처짐에 7단이 떠졌고 제일 끝에 세 코는 49단째가 떠진 상태고요. 여기서 한 번 더 떠주면 마지막 세 코는 50단째가 떠졌고 어깨 처짐에 8단째도 떠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깨 처짐이 되었어요. 그러면 요실을 끊고 가운데 뒷 네크라인을 38코로 덮어 씌우면 돼요. 어깨 처짐에 사용되는 14코 전, 3코 전까지 덮어 씌웠어요. 이 코가 이 코가 포함돼서 4코를 덮어 씌울 거라서 뒷 어깨 처짐에, 뒷목 어깨 처짐에 4코가 사용되고 여기 어깨에 14코가 사용될 거예요. 그러면 요 코는 떠진 셈이니까 우선 오른쪽 바늘로 옮기고 나머지 세 코를 뜹니다. 뜨고 왼쪽 어깨 처짐에서는 지금이 50단째인 거잖아요. 만약에 여기를 뜨면 50단째에서 세 코를 남겨요. 그러니까 짝수단에서 세 코를 남기는 거죠. 코를 남을 때까지 뜹니다. 3코 남을 때까지 뜨고 편물을 돌립니다. 그러면 어깨처짐단은 여기서부터 1단이 돼요. 초코 옮기고 안뜨기 어깨 처짐에 2단째니까 여기서 두 코를 덮어 씌워야죠. 코, 두 코, 나머지는 겉대기.
세 코를 남겨요. 50단째 세 코 남긴 거, 어깨 처짐을 2단째 세 코 남긴 거, 손으로 돌리고, 첫 코 옮기고, 안뜨기. 이번엔 한 코 덮어 씌울 차례죠, 이쪽은. 한 코 덮어 씌우고, 어깨 코수에 세 코를 남깁니다. 50단째, 어깨 처짐에 2단째, 어깨 처짐에 4단째. 첫 코 옮기고, 한 코 또 덮어 씌워야 되죠? 씌우고 또 세 코. 50단째 어깨 처짐에 2단, 4단, 6단째. 6단째 남겼어요. 첫 코 옮기고 7단을 뜬 거죠? 그다음에 마지막 8단. 여기서는 마지막 8단을 뜨면서 단업 세기를 할 거예요. 이 차트를 보시면 요 단이 마지막 8단. 아까 오른쪽 어깨 처짐은 7단 안뜨기 쪽에서 단 없애기를 하고 한 단을 떠줬어요. 마지막 한 단. 네, 왼쪽 어깨는 마지막에 겉뜨기로 끝나기 때문에 한 단만 뜨고 끝나게 됩니다. 하면 50단 이쪽에 세 코는 50단이 떠졌고 어깨 처짐에 8단이 떠졌어요. 그러면 이렇게 뒷판이 완성되었습니다. 짠.